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화여자고등학교 소개입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여학생으로 구성된 고등학교이고요. 종로에 위치하고 있어요. 중구 정동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찾아가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로 서대문역에서도 가깝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도상에서 화면에서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 지도상에서 여기 국토발전전시관 있고 여기가 정동길이거든요. 이쪽에서 버스들도 웬만한 버스들은 다 이 맞은편과 여기 다 내리거든요. 그래서 길 건너셔서 이쪽 길로 쭉 들어오시면 바로 학교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래 이제 보시면 급식정보 학사일정 지금 이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 종합부 중간고사 종합고사 중간고사 종합고사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6.8명이에요. 좀 많은 편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전체 학생 수 보도록 할게요. 학생 현황 보면은 학생 수가 389명이에요. 좀 많은 편이죠. 그렇죠. 이게 390명이라고 예를 들면은 대부분 346명 이제 그랬는데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요 정도 수치 346막 이랬는데 그때 휘문고가 400명 좀 넘었던 거에 비하면 이 학교도 학생 수가 많은 편이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설이 되게 잘돼 있어 가지고 여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해요. 멀어도 가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숙사가 이렇게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기숙사 들어가려고 하는 그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이제 2학기 되면은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오시고 그러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학교 설명회를 보면은 학교 전경 뭐 안에 있는 시설 이런 거쭉 보여주시면 벌써 학생들한테 하트가 막 생겨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시설적인 면에서는 학생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기 대학을 179명이 갔고 기타는 211명, 전문대학은 35명 갔고요. 여기서 보면은 대학교가 179명, 35명, 전문대도 이렇게 갔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좋은 편이고 애들도 이제 순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입학 전형 요강은 아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영상에서 봤던 한화고는 전국형 자사고라서 전국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서울의 지역 위치한 다른 이제 한화고 이외에 지금 저희 영상에서 다뤘던 다른 학교들은 한화고 이외의 학교들은 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 부분은 입학 전형 요강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교육활동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평가 요거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두개 부분 요거 꼭 확인하시라고 요 부분 확인하시는 거 잊지 교육활동에서 요 부분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동아리 활동 현황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4,524만 원 이게 상설 동아리죠. 자율 동아리에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 사항 잠깐 볼게요. 학업 성취 사항 보시면 이게 홈피에 가시면 학교 그 사진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 이제 그 표준 편차랑 이렇게 보시면 국영수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국어가 10.3, 수학이 19.3, 19.2 이렇게잖아요. 일반고보다 조금 이렇게 낮은 상태인데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 물론 학생들 입장에선 다 어렵죠. 어렵기는 하는데 다른 학교들, 다른 자사고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땐 국어 빼놓고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난이도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아직은 2학기, 2019학년도 2학기 거는 올라가 있지를 않아요. 과학탐구 실험도 87.6, 난이도는 10. 이거
표준 편차가 10, 이거는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교원현황 잠깐 보시면요. 여기 선생님들 부분이 기간제 선생님들이 20분으로 조금 높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이제 기간제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는 이 부분이 조금 하나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이게 기간제 선생님 부분이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잠깐 쉬시는 동안에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랑 뭐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 하고 나는데 그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에 생기부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생기부는 연말에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 선생님이 만약에 담임을 맡고 있거나 어떤 과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챙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내용은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 부분을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학교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입학한 뒤 학습마당, 이화마당, 사진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사진 갤러리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학생들이 여기서 기숙사 안내 부분 볼게요. 기숙사 쪽도 되게 잘돼 있거든요. 새로 짓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인 2실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또 식당 뭐 이거 공부하는 곳 이게 독서실. 그래서 학생 여학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놨어요. 상황들이. 그리고 공지사항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그뭐 입학 설명회 여기는 벌써 저기 접수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봤을 때 10월 23일하고 11월 7일 날인데 벌써 마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또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기는 하는데 입학 설명회 입학 전형 요강 있잖아요.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이거 쭉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만에서 공지사항 이거 말고 학사 일정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이거 저희 정보광장에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로그인 안한 상태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있는 일정들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수련여행 1학년들 22일하고 23일 날 1박 2일로 가고 2학년은 현장 체험 가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전 달에 뭐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9월 달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어떤 내용들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행사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교내 대회 클릭하시면은 교내 대회 일정이라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교내 대회 개시용 요거 클릭하시면 내용을 갖다 보실 수가 있는데 2020학년도 교내 대회 일정 현재 저희는 이화여고를 보고 있습니다. 6월 24일 수학 문제 겨루기. 왜냐면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어가지고 대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근데 응시학년 여기 보시면 1학년들 응시가 가능한 게 철학사상 탐구전, 스포츠 창의 융합 공모전, 영어 페스티벌, 주제가 있는 성화 그리기, 크리스찬 쪽이라서 그래, 학교가. 아이디어 페스타, 사생 부분, 아이디어 보니까 얘기 나오고, 창작의 숲, 스포츠 과학 탐구전, 일반 사회상식 겨루기, 영어 페스타,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1분 영상 공모전. 요새는 영상 빠지는 게 없어요. 대회에서 항상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수학 개념. 그래서 기본적인 영상에 대한 편집이나 이런 거는 학생들 다잘 하더라고요. 모르는 친구들은 같이 해서 배운다고 생각해야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과학 발명품 전, 과학 탐구 전, 과학 토론 대전. 이거는 다 미정으로 갔어요. 현재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교내 대회 일정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뭐 학교 대학교 가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화여자고등학교도 어찌 됐든 간에 자사고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재수하는 비율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학교 시설이 좋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제
집중해서 잘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면학 분위기가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 그거는 미국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 자료방 사진 갤러리 이런 거 다 해서 차근차근 보셔도 되고, 아까 저희 맨 처음에 들어왔던 그 여기 하인포 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살펴보시고, 학생 현황이나 교육 활동 요거 꼭 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고 보시고 학업 성취 사항 요도 체크하셔서 보시고 그러면 학교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화여자고등학교 소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